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책 소개 영상 올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얇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우리 삶으로 연결하기까지가 어려운 책, 명료하지만 숙제를 한가득 받은 듯한 책, 바로 존 스토트의 제자도입니다. 제목이 이 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 제자도. 원서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 즉 급진적인 제자입니다. 이 책은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 있죠. 존 스토트의 마지막 책인데요. 존 스토트는 워낙 많은 책을 남기셨던 분이잖아요. 아마 기독교 기본 진리가 가장 유명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설교자란 무엇인가 등이었어요. 물론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에 답하다 같은 출판 후에 논란이 된 책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수십 권의 책을 쓰셨죠. 아무튼 이분이 우리 나이로 91세 되던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책을 88세에 쓰셨어요. 자신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 즉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고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주제가 제자도, 즉 어떤 삶이 제자의 삶인가, 더 나아가 급진적인 제자인가 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죠. 존 스토트는 8가지를 제시합니다.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고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불순응인데요. 존 스토트는 교회는 거룩, 즉 구별된 존재로서 맞서야만 하는 네 가지 풍조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입니다. 즉, 존 스토트가 말한 불순응은 방금 나열한 네 가지 풍조에 맞서는 것이고요. 이것이 급진적인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을 계속해서 주장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도덕적인 기준이 해이해져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남아있기는 한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특별히 1960년대 이후 성윤리의 영역에서 상대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물질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상대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나르시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피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분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로 창조세계를 돌봄입니다. 존 스토트는 창조된 환경을 돌보는 일이 급진적인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인간을 위해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세우셨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선한 땅, 피조물의 관계죠. 이 관계는 타락으로 인해 비뚤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서로 화해하는 것뿐 아니라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해방시키는 일 역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창조주를 향한 사랑이 담기도록 하셨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준 한 인물이 있는데요. 2003년생입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이죠. 그녀가 기후변화에 대해 알게 된 것이 8살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늘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절망감이었대요. 15살이 되던 때에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학교를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 운동이 세계적 기후운동인 Friday for Future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더욱 몸소 목소리를 높였어야 하는 부분이죠. 창조세계를 돌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존 스토트는 이것이 급진적인 제자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 주제가 전도, 선교, 예배만큼이나 아니 그 반의 반이라도 교회에서 강조되었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죠. 그분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더 나아가 잘 돌보는 것은 제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야기한 8가지 중에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으로 연결시키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 책을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주제를 제자도로 잡고 따로 아침 집회, 저녁 집회를 하지 않고 그저 이 책 한 챕터씩 읽어나가면서 느낌점들을 나누고 결정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책을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소그룹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역은 순종하고 어떤 영역은 불순종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전 영역에서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정학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제자의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